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에베소서도 이제 다 끝나가고요. 에베소서로서는 이제 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40번이나 했네 제가 설교를 네? 장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항상 기도하라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전신갑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할 때에 내적인 전신갑주에 상응하는 그 군인들이 입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죠. 진리를 얘기할 때는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그죠? 또 구원 그러면 투구, 믿음 그럼 방패, 의 그럼 호심경, 평안의 복음 그럼 뭐 신발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신는 신 이렇게 다 상응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상응하는 무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전신갑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면은, 이 기도는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될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는 수단이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힘이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해야지 아무에게나 한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에요. 자, 요즘에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래요. 500만이 넘었다랍니다. 곡성이라고. 근데 저도 봤어요. 곡성. 귀신 나오는 영화. 하여튼 온갖 귀신 다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안 읽어봤는데 우리 사람 읽어보니까 이 감독이 이 의도가 하여튼 이 악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영화 보면 한 마을에 막 끔찍한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애가 막 자기 할머니도 찔러 죽이고 엄마도 찔러 죽이고 막불 지르고 이런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악행을 행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실체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줬다, 뭐, 그렇게 썼다 그래요. 예? 뭐, 여러분 영화 안 보셔도 됩니다. 꿈짜리 사람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잔상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요새 이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우리 이 근대와는 다르게 꼭 이성과 과학과 이런 것만 중요시하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 뭐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현대가. 신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낸 거죠. 그래서 근대에는 신을 죽여버린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신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걸 더 느낄 수가 있겠죠. 보신 분 한번. 왜 앞에 있는 분 보셨네. 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오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 실체가 있다.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매일 꼭그 영화의 모습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그죠? 끊임없이 사실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한테 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늘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지면 마귀한테 끌려당기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 예수님처럼.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상태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도움을 청하려고 영화에도 보면 막 찾아다니는 신부님 찾아가니까 신부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카톨릭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지금 요새 테마,
귀신 쫓아내는 것을 공식 교리로 인정하고 퇴마 신부를 인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대본을 쓰려면 좀 제일 알고 써야 되는데 가톨릭을 잘 모르고 하여튼 뭐 기독교는 이런 데 대해서는 무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심 없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레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악한 마귀가 와서 얼씬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부족해요. 우리 힘과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이 악의 실체, 이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 인간으로 하여금 온갖 악행을 하게 하는 또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의 실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이 바울 서신 보면은 우리 이제 에베소서 지금 40주 또 중간에 안 했으니 거의 1년째 지금 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장을 잃어버렸을 텐데 1장 제일 먼저 바울이 에베소서를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뭐로 마치고 있어요?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서신을 썼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그 이후로 상황이 악화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은 또 사슬에 매였다는 걸로 봐서는 꼭 사도행전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전도 열심히 했으면 뭐 하나님 돈도 팍팍 줘야 되고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뭐 하는 일도 빵빵 잘 돼야 되고 막 뭐 빵빵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그럼 우리 입에서 벌써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 불만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또 감옥에 있으니까 뭐 희망이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 뭐야?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요.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지금 1차 투옥 때 쓴 게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하나님 말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제가 새벽기도 다 가르쳐드렸는데 석방돼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이제 2차로 투옥되게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 후서를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원망이 나와야 되고 절망과 낭망이 나와야 되는 상황 마귀가 그걸 공격하거든. 야, 네 하나님 어딨냐? 너 하나님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이게 꼬라지가 뭐야? 마귀가 막 이렇게 하죠. 그때 우리가 쓰러진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좀 보겠어요. 1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갖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원어에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사역을 좀 했습니다. 사역 직역을 해놨어요. 직역 다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역한 걸 직역한 말씀 아까 위 건가 본데 두 개를 다 써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모든 지속적인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 우리말 뒤에는 기도하라 그 말은 없어요. 모든 그러나 이제 읽어보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이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기도와 간구 이 말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했는데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기도. 그럴 때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간청을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종종 같이 써요.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특별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측면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청하세요. 간청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적어놨죠. 디모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절 5장 5절 바울서신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면 이 신약성경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이렇게 수거처럼 붙여서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간청하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우리가 전능하다면은 간청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전능한데 불가능이 없는데 뭘 누구한테부터 하라겠어. 내가 다 하면 되지. 불가능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사전은 바꿔야 돼요. 잘못된 사전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불가능이 없었나요? 재표가서 전쟁에 져가지고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 전능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설교하겠지만은 이 유한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생의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기도와 간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간청, 간절한 청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도와 간구 앞에다가 하나 또 수식어를 붙였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형태의 그런 말이에요.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방식.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기도하는 형태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묵상 기도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 분 있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식 막 이렇게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장로교 진짜 정통 장로교에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감고 잘 봐야 돼요. 입술을 미동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성결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성결교회 한 10년을 24살까지 군대 제대하고부터 이제 옮겼는데 성결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 성결교인들이 장로교 와서 보면은 이 사람도 다 자나 그럴 거예요. 눈 뜨고. 막 기도하고 막 뭐 2시간 막 이렇게 막 3시간 막 이렇게 순복음 깨는 기도를 아주 막 우리가 그건 배워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 와 가지고 저쪽에 장로교회 이제 교회 옮기면서 장로교회 통합측교회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그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이렇게 가보면은 목사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쭉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성결교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저쪽에서 주여! 저쪽에서 주여!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눈 뜨고 싹, 나 다 자는 줄 알았어요. 눈 뜨고 싹 보니까 다. 이게 이제 기도의 경지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잡념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잡념, 잡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조용히 성도님들 보통 기도하는 편인데 저는 원래 크게 기도하는데 목이 아파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작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예, 그죠? 하여튼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예? 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기도하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 기도가 익숙한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자꾸 잡생각이 생기는 분은 좀 조용한 거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그 잡생각이 자꾸 드는 분은 써서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집중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게.
자기에게 익숙한 기도하면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트집 잡고 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새? 기도는 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인생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하루 24시간인데 하루를 하면은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뭘까? 항상 기도하라는 건. 우선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죠. 새벽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났는데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 뜨기 전에 안 일어나? 그렇죠. 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왜? 방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집중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라 해요. 습관. 습관으로 했다.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뱄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 새벽 기도가 습관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꼭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밤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기도를. 아, 예수님이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른 중요한 일일 때도 철야 기도도 하시고 많이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셨지만 원래 하루의 그 패턴 속에 이 딱 정해진 기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눈 뜨고 첫 대화를 사람하고 하지 말고 첫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첫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 뜨고 깨면 아침에 정신이 제일 맑습니다.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나의 가장 온전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오늘 여기 직장 가서 이런 일 해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옛날 어렸을 때는 저기 옥수동 거기 산동네 이렇게 딱 개척교회 전도사님 40살 되신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갖고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그 침례교회 목사 전도사님이신데 하면 새벽기도 딱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지만 집을 두들기고 가세요. 저 끝에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 타고 쭉 오시면서 중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집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오다 우리 집도 두들겨요. 빵빵. 왜 두드릴까요? 새벽기도 나오시오고 말해요. 새벽기도 말은 안 하세요. 왜? 첫 말은 하나님하고 하신대. 절대 사람하고 안 하는데 그 두들기면은 그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물론 첫 젊을 때 다니다 좀 쉬다가 이제 근데도 전사님 치고 가니까 깨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아, 그래서 저도 좀 요새 누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하여튼 핸드폰에다 뭘 하나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제가 딱 누르면 딱 우리 성도들 그냥 에? 10분 동안 딱 안 깨고는 못 빼게 해줘. 그런 장치 좀 누가 하나 개발을 좀 해보시오 한번 좀 에?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목사로서 기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왜 공부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얘 공부 열심히 하면 얘 인생이 미래가 보장돼 하라는 건 자식들한테 그러면서 마찬가지 목사도 기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금요 기도회도 좀 나오고 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 뭐 잘 못해요 마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런 일은 아까나 이렇게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운 모습 보였습니다. 이 하루를 결산해야 돼요. 죄악의를 뿌리를 내버려 두면 이게 뿌리가 내리면 안 뽑아져서 죄가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그날 밤에 다 해결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변하겠죠 그 사람이. 네?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또한 이 수시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시로. 이게 뭐예요? 우리 매일 하루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루 살아가잖아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또 마귀의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뜬 채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면은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운전하는 중에도 눈 뜨고 해야지. 운전하고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또 눈 뜨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면 차 막혔다고 짜증내지 말고 눈 뜨고 차 막히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저도 이 수시로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워킹 프레어라고 개발한 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시간도 기도하는 걸로 하세요. 기도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와서 한동안은 저 자전거 타러 저기 한강에 나가고 또 뛰러 나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안 나가는데 거기 나가고 제가 그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포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운동하면서도 이 수시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수시로 기도해. 수시로. 예? 저도 수시로 기도해요. 예? 수시로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적용거리 달라고 기도하고 예? 또 이렇게 신방 보고서 올리면 그거 보고 결석자들 해서 기도하고 책 보다가 은혜 받으면 또 줄 쳐놓고 또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수시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몸에 이 수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했어요. 많이 가르쳐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오순절에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번역하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기 방언이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요. 좀 그건 무식한 해석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10분, 20분,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잡생각, 잡념 들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 가서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요 막 갑자기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문이 막 덜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예? 무서움을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3분 기도하던 사람이 5분 기도하게 되고 10분 기도하게 되고 30분 기도하게 되고 1시간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30분 이상 기도하려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다 기도. 이제 좀 이따 제가 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안에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무시로 하나님을 매달리 부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기도 왜 합니까? 그냥 해보는 건가요?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인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일단 이 기도라는 기도가 쓰여진 문맥에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 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 말씀이 쓰여진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맥이. 이 문맥은 뭐예요? 오늘 문맥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네가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를. 예?
그러니까 기도가 뭐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해요. 영화 곡성에 나온 것처럼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수도 없이 여러분 또 눈을 통해 보는 걸 통해서 눈앞에 수도 없이 들려오는 걸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서 마귀의 간교한 계획과 마귀의 권세를 능히 깨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어요. 목사 기도하는 똑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항상 무시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한번 이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래도 그 열둘 중에서도 그 믿을 만한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번민하고 힘드니까 좀 같이 기도하자. 그 예수님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잠만 자빠져 자고 있었는지. 그게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야 내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랑 같이 기도하고 잠만 자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해. 두 번째 오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잠자고 있어요. 또 자고. 야, 또 기도를 못하고 또 세 번째 기도하고 또 오시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잠자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깨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나오죠. 뒤에 말씀에 깨어라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잠만 자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 넘기면 바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 재판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댕길 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되나 보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나와서 어? 이 사람도 저 예수하고 같이 댕기던 사람이네? 그랬더니 또 맞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또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있는 얘네들 열두 제자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요 난 절대로 안 떠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여자애가 와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세 번 부임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는지 누가복음 2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6절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요. 주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가서 시험에 들어요. 누가 와서 툭 이상 소리 해가지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일하나 봐라 교회 가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통에 자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순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인간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에? 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자의 앞에서도 기도 안 할 땐 쓰러졌는데 죽음으로 공격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보면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쓴 글을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래요. 거꾸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서로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느끼세요? 이거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곡성에 보면 거기 사람들 다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귀신을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 마귀가 늘 나를 요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하는구나 하는 걸 자각해. 그것도 우는 사자. 먹이 배고파가지고 먹이 찾아다니는 사자 보셨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곡성에 보면 그 사탄이 눈이 시뻘게 눈이 시뻘게요 찾아다니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너무 이렇게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기가 쓰러진 경험이 있으니까 아픈 경험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매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럼 나가자마자 벌써 길거리 가면서부터 벌써 예? 싸우고 운전하면서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운전하면서 빵 하면서 싸우고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고 목양하고 이러다 보면은 온갖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엄청 역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문맥을 조금 넓혀보겠어요. 기도의 문맥을 벌써 55분이에요. 기도의 문맥을 조금 넓혀보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까 뭐야 간청하는 거라 그러죠. 간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살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옵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공부시킬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 돈으로 인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갖게 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심어놓은 걱정과 염려와 탐욕과 욕심,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는 이런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계속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 안 한다는데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린 기도만 하면 나는 일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독교인 땀을 흘려서 성실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내가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 뭐 홍수나 태풍 가뭄 들고 이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을에 그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돈에 욕심 끌리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키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욕심 갖지 않아. 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요. 돈에 너무 이 탐욕과 욕심 갖지도 않고, 에?
집중하지도 않고 돈에 오히려 주님의 나라 일에도 힘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아, 왜 염려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시는데. 에? 염려가 들어옵니까? 기도하세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런 거 갖고 염려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주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힘든 고통이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내에서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 가기가 싫어지죠. 애들이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틀어지면은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 가려고 하면 아침에 배가 아파. 애들이 막 가기가 싫어가지고. 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죠. 에? 그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요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이 미움이 생기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돼요.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살인죄를 미워함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나요? 심각한 죄예요. 우리 마음, 우리 수시로 많이 미워하지만 이걸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특징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1장 10절 생각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하기 때문에. 예? 그게 뭐예요? 결국 지금은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는 가족이 돼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은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보여줍니까 지금? 지금 싸워가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세상에. 옆에 있는 가정들 다른 집 다 사는데 아, 저 집은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갈등을 느끼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가정도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이 제가 지난번 수요일 설교할 때 한번 좀 다뤘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용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돼요. 화가 먼저 확 나의 분노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일 저지릅니다. 저 같은 성질급한 사람은. 기도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하려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일대학의 그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시라프 볼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랬죠. 수요일날 제가 한번 이 책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난주 도피성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꼭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책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다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악이, 이 악이, 그 악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 어둠의 권세, 사탄이 승리하려면은 두 번 승리해야 돼. 두 번. 두 번 승리해야 된다고 말해요. 악이 언제 승리합니까? 처음에 사람을 통하여 악행을 저지를 때 악이 승리합니다. 그죠? 나를 통해 뭐 도둑질을 하게 하거나 살인을 하게 하거나 남을 미워하게 하거나 싸우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게 하거나 하여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악이, 사탄이 악을 행하게 하죠. 그때 이미 악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 그러나 악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이 악이 승리하려면은 한 번 더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행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악행을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할 때, 받은 만큼 돌려줄 때에 악이 두 번째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나 악행을 당한 사람이 악이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면은 이 악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은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악행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악행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승리하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의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너무나 유명한 얘기.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용서함으로 악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사탄이 절대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아주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기도한 대로. 그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도 읽다가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학자인데 자기 이 기도가 너무 신비한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체험해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나? 뭐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이 인간의 이 유한함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게 기도. 좀 새벽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미련해요 영적으로? 에?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데. 에? 영국의 대주교인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손 들고 질문하더랍니다. 아유 주교님, 기도하면 뭐 이루어진다는데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연히.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우연히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템플 주교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 우연도 말이죠.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니까 우연한 일도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니까 우연한 일도 한 번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 망신을 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귀도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마귀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아까 수시로 기도하는 거 가르쳐드렸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가 늘어나고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은혜가 넘쳐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누구의 아군이라 했지? 아까 아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악한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의 전우들이. 그래서 이 전우들 중에는 강한 전우도 있지만 약한 전우도 있어요.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전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전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기도.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 전도회, 부서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주일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일날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제가 이게 토요일날 결석자 보고 받아갖고 어제도 이렇게 정리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잘 나오는 사람이 35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뭔 일 때문에 빠졌나. 쫙 보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어요. 35명이 빠졌는데. 그래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그분 나온 지 오래 됐었는데 안 나온 지 일부 예배 때 나와서 기도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기도하면 이 연약해졌던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교만이 역사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겸손하게 주의를, 주님을,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도 덕분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전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쓰고 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 있을 때는 좀 일찍 오셔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에 엄청난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중이 안 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전화가 계속 전화. 아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것도 희한해. 꼭 설교 준비하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도하다가 지혜를 써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 바깥에 써붙여갖고 전화도 못하게 해야 되나. 지금 뭐 딴 데 사는 거 뭐 알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저런 방식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여러분 입 속에다 속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그럼 누가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유익하죠,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부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하루 생활할 때도 모든 경우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내